안녕하세요. 시와파입니다. 오늘이 7월 14일입니다. 제가 5월 20일에 체리 수확을 끝냈는데요. 이제서야 영상을 찍네요. 죄송합니다. 체리 수확하고 나서 얼마나 땄고, 어떻게 수확을 했고, 얼마나 벌었는지 솔직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과할 때 영상을 올리면서 올해 체리 수확을 한 500kg 정도 예상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얼마나 수확을 했고 얼마나 팔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 체리 수확은 토탈 650kg를 수확을 했습니다. 6월 7일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판매를 했고, 곡성 농협 APC, 그러니까 공선회에 6월 12일부터 입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판하고 택배로 판 물량이 215kg고요. 금액으로 보면 633만 5천 원. 그리고 농협 APC 공선회 402kg, 금액으로 744만 9,7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확 체험도 실시했는데, 약 30명 정도 다녀가셨고, 금액으로 75만 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토탈 매출을 보면은, 물량으로 650kg 수확을 했고요. 총 금액으로 1,453만 4천 원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았다고 해서 다번게 아니죠. 비용을 따져보면은요, 농협 APC의 공선 수수료가 172만 8천 원 정도 나갔고요. 택배비하고 포장비하고 해서 33만 7천 원. 비용 총계가 206만 5천 원. 이 비용을 빼면 1,246만 9천 원 이렇게 벌었네요. 이 농협 APC의 출하한 물량 송장인데요. 이렇게 6월 10일부터 10kg, 50kg, 54kg, 49kg, 66kg, 25kg, 35kg, 마지막 119kg 이렇게 냈습니다. 이 보면은 특이 있고 상이 있고 보통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은 이제 3L 이상이고요. 상은 2L 이상, 보통은 그 이하입니다. 이렇게 출하를 했고, 이 출하대금 정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정산이 됐고요. 305만 9천 원, 439만 원, 이렇게 740만 원 정도 이렇게 입금은 된게 아니고, 정산되기 전에 금액이고, 여기서 그 공선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170, 한 7만 원 정도 빼고 이렇게 입금이 됐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택배를 안 하고 농협 APC의 공선회에다가 집중적으로 납품을 하다가, 첫 번째 판매 대금을 받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1kg당 14,000원? 수수료 빼고 그 정도가 입금이 되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택배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택배를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문해 주신 분들이 거의 구독자분들이실 텐데, 한 20분 정도 주문을 해 주셔서 물량으로는 한 40kg 정도, 금액으로는 한 120만 원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와서 인사드립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직판하고 택배에서 215kg에 630만, 공선에 400kg 내서 공선 수수료 제외하니까 6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량을 따져보면 200kg에서 630, 400kg에서 670, 이렇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공선에 납품했던 그 정산 대금이 너무 적은 거죠. 이렇게 해서는 돈 벌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여기가 그 일농장 주품종이 레이니어다 보니까 레이니어를 이 농협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 하기가 이 멍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농협 APC에서도 좀 반색을 표했고 제가 입고 시키는 물량에 대해서 반품되거나 그런 물량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는 한 650kg 정도 수확을 했지만 내년에는 1톤이 넘어갈 것이고 1톤 해봐야 농협 APC의 정산단가로 보면 1,4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물량이 더 늘어나면 금액이 더 커지겠죠. 600평에서 최고 생산량이 저는 2톤을 보는데 만약 2톤을 낸다면은 택배나 직판으로 모두 팔았을 때 6,000만원이지만 농협 APC에서 팔게 되면은 2,8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생산하고 품질 좋게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올해 600평 레이니어 4년차 수확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많고요.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직판과 택배를 좀 활성화시켜서 이 판매 금액을 좀 최대한 끌어올려볼까 그런 고민이 요즘에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택배나 직판으로 2톤 가까이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50% 정도는 순차적으로 점점 농협에서 유통 가능한 흑자색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꺼번에 바꾸게 되면은 지금까지 키운 세월도 아깝고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는 한 줄, 내년에 또 한 줄 이런 식으로 레이니어를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렸는데 농장 한번 둘러볼까요? 이쪽 줄은 거의 대부분이 레이니어 품종이고요. 제가 2020년도에 귀농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왔는데 그 해에 수해가 나서 나무가 다 죽었죠. 그래서 그때 다시 심어서 키운 것이 지금 올해 4년차가 되었습니다. 한 나무에 적게는 1kg, 많게는 5kg 그 정도 수확이 됐고요. 그런 식으로 수확을 해서 올해 650kg 정도 수확을 했죠. 수확 지점이 여기에서부터 한 50cm 그 정도에만 열매가 달렸죠. 지금은 이제 한 3m 50까지 위로 올라간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위로 올라간 저 도장지들은 2.5m 높이에서 전부 자를 계획인데 일부 잘라놓은 데도 있고요. 고지가위로 자르다가 손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물집 났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초반에 생각하기에는 전체 총면적 한 3,000평 정도에서 600평을 레이니어를 심는다고 해서 무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실행을 옮겼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기존의 그 유통망에서 유통하기에 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초반에는 착색이 잘 되고 물러지지도 않고 괜찮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6월 15일이 넘어가면 착색도 안 되고 해서 기다리다가 나무에서 홍시가 되고 멍들고 이런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품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능력이 좋아서 직판이나 택배나 이런 걸로 한 전량을
소화하면 좋겠지만은 여기가 뭐 관광지도 아니고요. 물량을 다 소화시키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레이녀를 취급하기 편한 흑자색으로 교체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맛이 아무리 좋은들 유통이 안 되면 장사꾼들이 싫어하는 품종은 돈으로 환산시키기가 너무 어렵더라. 아까 그 중박 높이에서 자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쪽은 잘라놓은 상태고요. 여기는 이제 안 잘랐죠. 나무가 미칩니다, 미쳐. 수확을 끝내놓으니까 열매 다 떼고 나니까 그냥 비닐 천장까지 다 했는데 높이가 지금 비닐 천장이 4.2m거든요. 다 써요. 급한 일은 아닌데 요거를 그대로 키우게 되면은요. 옆줄하고 넓이가 2.75m인데 쪽 오른쪽이 남쪽이라서 남쪽에서 해가 비치는 태양빛이 요 건너편 수관 하부까지 이제 햇빛이 이어져야 광합성을 못해서 이제 낙엽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그 높이를 2.5m로 제한을 해서 햇빛이 잘 들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UFO 수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잘라놨어요. 그 외국에 보면은 트랙터에 원형 톱날로 이렇게 쭉 가면서 잘라버리던데 자동으로. 저는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잘랐습니다. 사다리 타고 하기에는 너무 왔다 갔다 너무 힘들고 해서 고지가이로 자르는데 아 또 이것도 참 손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다 물었는데 더 이상 가위질을 못할 정도로 아파서 다음 주에나 비 올 때 자를 계획입니다. 여기 오른쪽 줄을 흑자색 품종으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이렇게 흡지가 올라오는데 초반에 하나만 놔두고 한번 싹 잘라놓은 상태라 많이 두꺼워졌네요. 여기에다가 접목을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뭘로 할 거냐? 저도 완벽하게 생각을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담아도 좋고 맛도 좋고 뭐 이런 걸로 해야 되겠죠. 묘목으로 만들어 갖고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흙지를 하나씩 지금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죽은 자리에다가 레이니어를 이제 지금 올해 2년차로 키우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너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요런 거는 이제 밑에 보면 여기가 접목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크림스 대목인데요. 여기다가 잘라버리고 교체를 하게 되면 제자리에다가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커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수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제가 교체하려고요. 옆으로 뉘어놨던 거 대목을 세우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것도 밑에 잘라버리고 교체하고. 여기는 이제 베니 대마리 참 수세가 장난이 아니죠. 여기에 한 양쪽으로 한 5m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세죠. 이런 엄청난 수세에서도 담화가 작더라. 이렇게 강하게 커 올라오는 이런 흙지에다가 저 품종을 접목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봄에는 이 한 줄을 싹 잘라내고 새로 심는 게 아니라 이런 흙지에다가 접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생산성 있게 키워보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올해 수확하면서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첫 수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위안하면서 요즘에 그 일하느라고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영상을 잘 못 찍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또 그런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농사 짓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